기동 선수 끊어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이렇게 있고 백에게 네. 단수를 당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모양 자체가 빵 딴에서 좀 더 폭넓게 공격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이제 보통은 백이 백도요 단수를 하나 치고 이렇게 끊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교환이 굉장히 이득이니까요. 흑도 이렇게 있고 단수 칠 때 이렇게 있는다면은 이곳에서는 조금 굴복을 했지만 양단수로 잡히는 것을 이었기 때문에 역으로 굉장히 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요. 이렇게 늘어져 있어야지 이렇게 있는 것은 너무 이곳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끊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이... 지금 손은 그쪽은 아니었던 네. 것 같아요. 지금 어? 이쪽인 것 같아요. 지금 막는 자리인가요? 네, 지금 이곳은 좀 이상한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막아야 되는 모양인데요. 하변 방향은 아니었어요. 네, 지금 네. 박정원 선수는 금방 막아 같아요. 이거 이 정도로 좋다고 판단했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별거 없습니다. 흑이 귀는 지켰는데요. 네, 이거는 별게 없어요. 네. 지금 결국은 이렇게 된 모양이라고 보면은 백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흑이 있더라도 늘게 되면은 사실 지금 이게 뭐 나와 끊는 것이 잘 안 돼요. 이것은 세력이라고 봐야죠. 어, 늘었어요. 거길 늘었어요? 박종환 구단도 조금 뭐, 놀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뭐 지금, 손이 바로 나오죠. 여기서 어, 여기서 어디를 든다는 거죠? 안 된다고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전 여기서 어디를 두는지가 너무 이렇게 하고 한 점을 잡아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죠. 막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네. 돼요. 이거는 끊어서 걸렸습니다. 이거는요. 늘어져 있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나요? 이동훈 선수 과감한 것인지 아니면 네. 너무나 위험부담 있는 선택을 했어요. 지금 박정훈 선수가 뭐 거의 노타임으로 착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한 점이 한 수의 빵땡으로 잡히는 것 이것만을 일단 틀어막자는 거였는데요. 네. 그건 아, 막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교환은 글쎄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거든요. 임시방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뭐 그래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고요. 지금 박정원 선수도 그렇게 어려운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면은 네. 한 점을 따는 수가 거의 절대죠. 지금은요. 같이 치면은요. 지금 수가 없어요. 따는 수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고 같이 네. 중앙을 나와서 싸우게 되면은요. 이거는 흑의 출혈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렇게 나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둑이요. 이렇게는 안 되고요.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끊고 타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모양 정도만으로도 네. 저는 이거는 백이 성공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리고 깔끔하게 안 잡혔어요. 네. 이것은 흑이 다음에 패를 이어도 백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이거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뚫었을 때요. 하변을 하나만 쳐놓으면 안 되나요? 단수만. 이렇게 하고요. 잡지 않고 하변을 단수만 쳐놓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지금 이제 네. 백이 저기 단수 칠 테고요. 이 장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전에 흑이 한 점을 잡기 전에 네. 하변이 흑이 백 한 점을 단수를 하나 쳐놓으면 단수 치는 수가 임시 방편으로는 없어지니까요. 네, 뭐 그런 수도 가능합니다만 네. 이동훈 선수는 지금 바둑이 좀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정확히 수를 봤다라기보다는요. 네. 뭐 그냥 알아서 해보십시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박정원 선수가 나가는 수를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입구 처리하면은요. 이 모양이 저는 흑보다는 백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전투 자체가? 네. 그리고 이 모양은 네. 조금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밀 때 젖히고 이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모양이면은 지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모양이 되는 거죠, 흙이. 네. 그런데 저 교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것을 이으면서 이 한 점이 지금 굉장히 외로워졌습니다. 미는 것은 이렇게 빈축을 몰듯이 미는 것은 잡는 것이 아니면은 둘 수 없는 수고요. 한번 이렇게 좀 비틀어 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끊는 정도로만도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패라고 혹이 버틸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패가 아니에요. 단패가 아닙니다. 흙이 삼삼으로 늘었던 자리부터는 거의 외길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저는 백이 괜찮다고 보여져요.